지난 에피소드 이어서 연속적으로 모델 데이터 비헤이비얼 챕터 2죠. 제2장입니다. 2장에 있는 내용들 같이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어서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한번 실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습들 다 해보셨죠? 예습들 다 했다고 상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상정할 거예요. 혹시라도 예습 안 하신 분 있으면 예습부터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습하지 않으면 지금 수업 내용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교재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보죠. 교재 내용을 보시면 교재에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아주 좋은 예제입니다. 예제이고 그리고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죠? 이 책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명저입니다. 명저. 제목이 요. Functional Web Development with Eclipse OTP Phoenix. 그래서 평점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 책을 에디트한 브루스 88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엘릭스 커뮤니티에서 꽤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분들이 이렇게 예제를 만들어 뒀습니다. 보드 내용이 있고 그죠? 보드 있고 그리고 coordinate, guess, island. 이 각각이 하는 역할이 뭔지들 다 아시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내용을 제가 좀 바꿨어요. 지난 에피소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바꿔서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바꾼 게 위에 있는 코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면 구성은 비슷해요. 밑에 border, coordinate, guess, island 있는데 guess만 빼고 나머지 세 개는 다 파일이 같이 있죠. 그런데 파일 내용을 좀 열어보면 좀 다릅니다. 많이 다르진 않고 조금 달라요. 지금 라인이 보면 대략 한 74라인까지 있잖아요. 물론 위에 있는 요걸 빼면은 한 67, 8라인이죠. 그리고 제가 수정한 보드 내용을 보시면은 요렇게 53라인까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코디네이션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64라인에서 뭐 위에 있는 걸 빼면은 요 부분을 빼면은 대략 뭐 56라인쯤 되겠네요. 56라인이고 또 제가 수정한 것은 이렇게 36라인이에요. 그리고 개수는 아예 뺐습니다. 개수 이 부분은 아예 여기서 빼버렸어요. 개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은 앱입니다. 아일랜드 엔진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앱인데 코드는 절반으로 줄였어요.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 코드를 절반으로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코드를 보고 읽고 이해하기는 시간도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상당히 좋은 책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 책도 개선할 여지, 수정해야 볼 뭔가 조금 다르게 해볼 여지가 충분한 책이라는 거죠. 이 소스 코드는 제가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코드를 줄였느냐? 그게 관건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제가 굳이 코드 라인을 굳이 줄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코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였는지 그걸 또 설명을 할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어떤 개념이냐니까 모든 엘릭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코어 모듈과 그리고 서버 모듈. 서버는 다른 말로는 스테이트 모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API 모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베이직이고 이제 여기다가 추가하는 거 플러스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와 웹 UI, 유저 인터페이스 두 가지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는 항상 요 개념, 코어, 서버, API 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요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요렇게 접근을 하니까 요 굉장히 이거 이 코드 이 책에 있는 이 코드가 도출되기까지 굉장히 여러 번 수정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코드가 나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드 역시도 절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어와 서버와 API 요 개념이 뭔지 요거부터 먼저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어 예제를 하나 만들죠. 예제를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클락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락이라고 해서 코어 EX 하나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서버 EX 그리고 API EX, API EX 이렇게. API는 보통 그 프로그램 이름하고 같아요. 클락이니까 얘는 클락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같은 이름으로 있으면은 얘는 API란 말이에요. API 모듈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구성하는 순서는 코어, 서버, 클락 순으로 보통 코딩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순서, 코딩하는 순서. 먼저 코어를 구성하고, 코어는 다른 말로 비즈니스 로직입니다. 비즈니스 로직을 구성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서버를 구성하고, 이어서 API를 구성하고, 요 단계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나가게 돼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요게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고 얘기해요. 디자인 패턴. 디자인 패턴. 프로그램을 코딩해 나갈 때, 이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이번 에피소드부터 대략 한 10번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 그죠?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과정.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 혹은 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패턴이라고 일하는데. 자, 일단 제일 먼저 코어부터 비즈니스 로직이죠. 그래서 코어하고 이전에 한번 했던 겁니다. 데프에서 increase num. increase number. num에서 number를 받겠죠. number를 받은 다음에 얘를 플러스에서 돌려주는 게 예, 이래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즈니스 로직이에요. 비즈니스 로직.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얘는 내 프로그램의 고유한 코드입니다. 유니크 코드 오브 마이 앱. 마이 앱. 다른 사람의 앱에는 없고 내 앱에만 있는 유니크한 코드. 요걸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그래요. 여기 나의 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버는 서버는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게 서버예요. 마찬가지 해서 def run 했었죠. run 해서 뭐라고 했었나요? 그냥 뭐 스테이트라고 할까요? 스테이트를 받았어. 그런 다음에 또 new state를 만들어냅니다. new state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니까 listen이라는 펑션 하나 해서 그런 다음에 state를 넣어줘요. 그럼 얘가 new state를 만들어서 얹어줍니다. 그럼 이 얘를 다시 돌리는 거예요. run. new state.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recursion이죠. recu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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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 반복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run 한번 호출하게 되면 얘는 끊임없이 빙글빙글빙글 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listen이라는 펑션을 한번 구성해볼까요? listen 해서 얘는 state. 받았어. 두. 얘는 뭘 하느냐니까 코어를 불러서 코어. 그래서 코어를 불러서 그러니까 엘리아스를 해줘야 되겠네. 엘리아스 클락 점 코어. 코어를 불러서 코어에 게임을 시킬 거예요. 코어에다가 코어 increase number 해서 state를 그러면은 이 값이 1을 보냈으면은 2를 만들어서 여기로 드래그 되고 2가 다시 여기 들어가서 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실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정말 빠른 속도로 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좀 곤란하니까 타이머를 좀 주겠습니다. 타이머 해서 슬립 하고 1초간 주고 그런 다음에 다음에 로그를 하죠. 로그 뭘 하느냐니까 스테이트 값을 하고 스테이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있어 보이게 라벨을 넣어줄게요. 그래서 current state 하고 여기다가 state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1초간 쉬었다가 빙글빙글 돌겠죠. 한번 돌려볼까요? 간단하게 ix mix에서 먼저 alias부터 해주고 클락에 서버죠. 서버 해주고 다음에 서버에 run 초기값 1로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에서 보다시피 1초, 2초, 3초 각 초마다 이렇게 스테이트가 생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예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서버 얘가 하는 게 뭐냐니까 얘는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겁니다.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스테이트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특징이란 것이
OOP, 다른 언어와 달리 변수에다가 스테이트를 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펑션의 아규먼트가 바로 스테이트입니다. 그죠? 펑션 아규먼트가 새로운 펑션 아규먼트로 바뀌면서 스테이트가 바뀌어 나가요. 이게 기본 패턴입니다. 그죠? 요거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펑셔널 프로그래밍, 펑셔널 웹 디벨로먼트든 뭐든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에서 그래서 is managing이라고 할까요? managing state by a argument, function argument입니다. arguments of a function. 어도 펑션이니까 in 보통 통상 서버 모듈입니다. 서버 모듈. 됐나요? 통상 서버 모듈에 있는 펑션들. 서버 모듈에 있는 펑션이 뭐예요? 얘잖아요. run. 그죠? 이게 지금 서버잖아요. 서버 모듈에 있는 펑션의 아규먼트를 통해서 스테이트를 관리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요게 서버하고 코어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코어 비즈니스 로직이 나왔고, 비즈니스 로직은 뭐라는 게 아니까, 비즈니스 로직은, 보통 일반적으로, changing state입니다. changing state. changing, change, state, state. change state, change state. 실제 state를 change, 변경하는 것은 코어 모듈에서 하고, 그죠? 그리고 요것들을 펑션에 담아서 펑션 내에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 state를 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state를 state의 지킴이 관리자, 그죠? state 관리자가 서버, 그리고 state의 생성자가 코어, 요 개념이에요.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코딩할 때 요 패턴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코어 is to generate new state and server is to manage those states generated by core. 두 가지 둘이 역할이 분담이에요. 그죠? 그럼 API는 뭘 하느냐? API is to provide interface. 말 그대로 interface입니다. interface to clients. 클라이언트에게 interface를 제공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름은 어플리케이션 이름하고 같죠? 그래서 클락이 여기 보통 이 interface 모듈이 돼요. 이 모듈 해서 클락이고 뭐라고 할까요? 스타트로 하죠. 제일 일반적인 것이 def start 해서 initial value를 넣어줄까요? initial value 넣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start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서버를 호출할 거란 말이에요. 서버에 run 해서 여기다가 initial value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려면 서버를 alias 해야 되겠네요. alias clock stop.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스타트 하면은 서버 런 돌아갈 거예요. 돌려볼까요? 안 돌려봐도 되겠죠? 안 돌려봐도 될 겁니다. 잘 그대로 돌아갈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니까 서버도 이제 별도의 프로세스로 만들겠답니다. 얘를 독립적으로. 지금 우리 프로세스가 아니라 자기만의 프로세스에서 돌아가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클락에서 예, 서버로 프로세스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fn 해서 이렇게 하고 보통 엔더 하고 그죠? 요만큼을 뭔가 프로세스를 만드는 뭐 스폰을 넣든지 뭐 스폰 링크라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있어 보이게 태스크 스타트로 그죠? 그러면 뭔가 PID가 리턴 될 거예요. 얘가 리턴하는 거는 오케이 PID 그죠? 오케이 PID가 리턴 될 겁니다. 이 PID가 서버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돌리는, 서버를 돌리는 프로세스가 리턴 되겠죠. 여기까지 따로 오셨나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코딩을 엄청나게 많이 할 텐데, 그 엄청나게 많이 하는 코딩의 일관된 패턴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돼요.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수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서론이 길었네요. 자, 그럼 IX 해서 돌릴 텐데 바로 돌리는 것보다는 이걸 뭔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뭔가 그러니까 이제 서버가 프로세스가 됐으니까 얘 프로세스니까 얘는 메시지를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뭔가를 해야겠죠. 자, 리시버 2에서 요걸 그대로 잘라서 여기다 딱 넣어줄게. 메시지는 두 가지로 합시다. 틱 했고 다음에 스테이트가 되고 value가 아니라 얘는 PID 받게 될게요. PID 해서 죄송합니다. 목이 막 잠기네. 자, core increase num 하고 state 해서 요 스테이트가 틱일 경우에는 물 좀 마시고 just a moment. 예, 물을 좀 마시고 그래도 목이 좀 잠겼어요. 좀 이따 쉬었다 하겠습니다.